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힘의 원동력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능교회 노래선교단을 불러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노래선교단의 찬양을 들을 때 찬양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듣는 많은 예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은 56년의 기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죠. 네, 어려운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예능교회 드림센터 중공 축하공연차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 원근각처에서 와주신 또 가족분들에게도 환영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열렬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의 은혜로운 노래로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다음으로 저희가 부를 세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여호와 우리 주여이고 그 다음 곡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주날 인도하시느라는 곡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노래한 곡입니다. 가사가 좋은 성경 말씀이기에 이 구절을 사용한 노래들이 많을 만큼 사랑받는 구절인데요. 이 곡의 멜로디 또한 가사의 분위기처럼 평온한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어 들으실 때 삶의 터전과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기 하늘을 좀 봐! 하늘에 달과 별이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의 가사가 생각난다. 그러게! 달과 별 말고도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담아서 함께 찬양드릴까? 좋아! 그런데 다음 곡은 뭐야? 다음 곡은 주 예수 내 마음의 오심이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의 오심을 기쁨으로 표현한 노래라고 해. 정말 신날 것 같지 않아? 너무 기대된다! 이 곡을 들으면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 부르러 가볼까? 뮤직 큐! 아.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노래 선교단과 이 자리에 계신 예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율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율동할 곡은 싹트네라는 곡인데요. 다들 아시죠? 저희 노래 선교단의 시범을 그럼 먼저 보시고 율동 한 동작 한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양손 검지를 들고 작은 싹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른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싹트네 에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작은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밀려오는 작은 파도도 만들어볼 거예요. 오른쪽으로 파도를 해볼게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와,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함께 1절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으로 두 번째로 작은 싹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른쪽부터 싹트네 에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번에 손을 펴고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파도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른쪽부터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와, 여러분 정말 너무 잘하셔서 바로 세 번째 싹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싹은 손을 펴고 싹을 틔워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싹트네 에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머리 위로 좀 더 큰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도도 만들어볼게요. 이번엔 팔을 쭉 펴고 해볼까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싹과 세 번째 싹을 이어서 함께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도를 또 만들어 봐야겠죠?
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좀 특별하게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왼쪽까지 파도 타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파도 타기 한번 해볼까요? 팔을 쫙 펴서 파도 타기를 만들어주면 되세요. 그럼 해볼까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밀려오는 파도처럼. 와,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작은 쌉부터 가장 큰 쌉까지 저희가 한번 찍어보았으니까요. 반주에 맞춰서 한번 율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거는 아이들이 찬양했던 모든 찬양과 율동들, 이거 다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등교하고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모여서 또 연습하고 방과 후에 또 학원 가기 전에 모여서 연습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연습한 결과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재미있고 즐겁고 또 귀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이 어른들 앞에 쓰는 첫 공연입니다.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티 안 내려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7월 10일서부터 13일까지요. 지역으로 보면 원주, 양평, 주문진, 대구 여러 군데 가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 친구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주고요. 공연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능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면 우리 이 친구들의 선배들이 음반을 좀 녹음을 했는데요. 그걸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진을 찍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장로님이 찍고 계시네요. 네. 저희도 전달을 뭐 해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들이 가장 입시에 앞두고 이렇게 저희 예능교회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예, 작은 또 선물을 저희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전달을 할까요? 자, 우리 최 목사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두 곡을 남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앵콜송도 준비는 했는데요. 두 곡을 들어보시고 들을만 하시면 크게 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공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두 개의 무대들은 이 아쉬움을 달래줄 더욱 신나는 곡들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곡인 히네마토브는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히네마토브 마냐임 쉐벳 아임 캄야하라는 히브리어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뜻으로 모두가 화합하여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곡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안식일 축제에 다같이 즐겁게 춤을 추며 부르던 전통 민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함께 즐기면서 기쁘게 들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곡은 한노래 있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한 상태를 가득 차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산과 골짜기에 기쁨을 가득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Thank you.
친구들이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저희가 햄버거를 준비를 했는데 햄버거 가게에서 까먹었어요. 괜찮은 햄버거인데 햄버거집 이름이 게으른 햄버거예요. 레이지 버거라고. 근데 이제 아마 조금 있다가 가면서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와주셨는데요. 우리 제가 정신여고 또 이렇게 한 1년 반 전부터 이사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데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일어나시죠. 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최상희 교장선생님, 또 중학교 교장선생님 박태상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네, 오셨습니다. 네, 우리 유은숙 동문회장님까지, 우리 명년중한테 장관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 네. 이렇게 다섯 분이 또 맨 앞자리에 오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셨어요. 박수로 우리 환영드립니다. 우리 교목이신 최목사님과 지휘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조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2층에, 아, 저 위에 계시군요. 우리 아이들이 한 반으로, 고등학교 2학년 반으로 묶여 있어요. 한 반입니다, 한 반. 자, 우리 또 세 분에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의 박수 반주자. 네. 네. 감사의 박수. 네. 우리 이제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우리 예능계 성도님들은 우리 드림센터 이쪽으로 건너가셔가지고 일단 걷기에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걸어서 요 구름다리 가신 다음에 걸어서 옥상으로 계단을 밟아 올라가시고요. 몸이 좀 불편하시고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 정원에서 만나서 우리 백갑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지하실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층마다 안내 교역자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구경하시고요. 아직 집기류가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됐구나. 다만 이제 집기류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이제 허가가 나오면서 사용이 됩니다. 그동안 애쓰신 분들이 많은데 감사한 마음으로 투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학부모님들 여러 학부모님들 또 이렇게 외부에서 와주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이 우리 예능계에 와서 이렇게 귀한 축하 공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노래 선교단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청명과 또 놀라운 이해력, 암기력, 지구력, 집중력, 기억력을 새롭게 하사 우리 학생들의 앞길에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형통함이 있게 하고 또 저들이 원하는 소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 쓰시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교목님, 또 지휘자 아닌 선생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정신 여중고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